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17장 1절부터 10절 말씀 여기에는 네 가지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네 가지 얘기가 보통 사람이 상식적으로 또 보통 뭐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그냥 그렇게 살고 또 사는 삶이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런 시각으로 볼 때는 아주 특별한 얘기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여기 1, 2절 말씀 또는 1, 2, 3절까지 한 덩어리로 묶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첫 번째 얘기에는 이 작은 자 중에,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작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자기 목에 연자 맷돌. 연자 맷돌은요, 우리나라 이 맷돌 있죠? 그거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짐승, 소나, 이런 걸 가지고 거기에다 메워 가지고 돌리는 거 이렇게 크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뭐 맷돌만 생각해도 그게 사람 목에 메어져서 바다에 던져지면 그러면 떠오르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큰 맷돌, 짐승이 돌리는 맷돌 그러면 뭐 훨씬 더 크겠죠. 연자 맷돌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 그게 오히려 낫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큰 벌을 받는다. 그런 거죠. 얘기가 굉장히 세죠. 그죠? 아주 굉장히 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3절, 4절, 또는 뭐 4절, 1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용서에 대한 건데요. 자기 아는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잘못하고서 용서를 구한다. 그럴 때, 그래. 알겠습니다.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다 풀지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돌아와서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얘기할 때마다 다 용서해라. 그런데 7번이라는 건 완전 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그 당시에 하실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아, 7번이구나. 그러면 7번은 용서하고, 8번째는 용서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한테 말씀을 가르치신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 우리가 요즘 신앙생활하면서 설교자들이 뭐 3위 완전수입니다. 또 7위 완전수입니다. 이런 거 신앙생활하면서 듣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그게 그냥 그 사람들의 관습이란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말에서 아, 3세번이야. 그러면 3세번. 이게 3번 해야 제일 공평하고 또 제일 완전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또뭐 100번 뭐 죽어도 고려 말에 뭐 이방원 태조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정몽주 그 충신한테 우리 같이 새 나라를 세우자 그랬더니 거절하면서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때는 100번 고쳐 죽을 때까지는 내가 절개를 지키지만 101번째는 내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100번 고쳐주고 그러면 어떤 경우라도 나는, 이 고려에 대한 충성을 버리지 않는다. 여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7번 잘못하고 돌아와서 잘못했다 그러면 7번 다 용서해라. 이 말을 그 당시 사람이 들을 때, 아, 계속 용서하라는 얘기구나. 끝까지 용서하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도 그렇잖아요. 그첫 번째 얘기, 목에 연자맷돌이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뭐 아주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 또는 특별하게 예수님이 표현하시잖아요. 이두 번째 얘기도 또 특별해요. 아, 잘못했다고 저기 하면 끝까지 계속 용서해라. 그러니까 이것도 좀 세죠, 얘기가 특별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는 사도들이 주님께 말씀합니다. 부탁하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소서 이 얘기에 대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부탁하고 질문하는 제자들의 그 얘기 자체가 너희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얘기 자체를 교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 더할 필요 없고 그냥 겨자씨, 겨자씨가 그야말로 우리나라 그깨 있잖아요. 뭐 들깨, 뭐 참깨도 좋고 하여튼 고만해요. 근데 겨자씨 그렇게 한 알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뽕나무한테 뿌리채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져져라 그렇게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나 얘기가 세고 극단적이에요. 뭐, 제 아무리 믿음이 예를 들어서 산처럼 큰 믿음이 있더라도 옆에 나무가 서 있는데 다 이렇게 서가지고 나무한테 뿌리채 뽑혀서 바다로, 가라. 바다에 던져져라. 그렇게 명령한다고 뭐 그렇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상당히 극단적인 방법으로 비유적으로 세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얘기는 어떤 종이 있는데 종이 이제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종한테 아유 밭에서 일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자 빨리 와서 씻고 앉아서 어서 먼저 먹어라.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른 일을 해라. 그렇게 얘기할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문화적인 풍습으로 보면 그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 그리고 노예는 주인의 물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저런 법적인 조항도 누가 남의 집 종에게 무슨 피해를 끼쳤다든지 남의 집 종을 다치게 했다든지 그거는 남의 물건에 손상을 준 것처럼 그렇게 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종이나 노예가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으면 주인 저녁 식사 차려드려야 될 시간이 됐으면 자기가 시장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당연히 주인 저녁 식사 차려드리고, 다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먹는다. 그건 그 당시로 보면 너무나 당연하지요. 근데 요 얘기는 당연하지만, 예수님이 요 얘기를 끝난 뒤에 하신 가르침, 그거는 당연하지 않아요. 그게 10절인데,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내가 이 정도 일을 했지, 자랑한다? 그거는 생각하지도 말아라.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종이 그러는 것처럼, 저희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지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근데 요 얘기도 세잖아요. 그죠?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거, 또 오늘날 사람이 사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애써서 힘들여서 했는데, 그러면 사람 마음속에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치사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이요, 정상입니다. 내가 집안에서나 교회에서나 또는 동네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굉장히 애를 써서 남을 위해서 일하고 또는 봉사를 하고 그랬으면, 그러면 그랬는데도 누가 나한테 칭찬 한마디 안 해준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해준다, 그러면 사람이 섭섭하지요. 꼭 내가 그 일을 하고 나서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했었는데 한마디 말도 안 해주면 사람은 누구나 다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런 마음도 가질 것도 없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서는 당연히 할 일이다. 종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기가 세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17장 1절부터 10절에 네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네 가지 얘기가 탁 세고, 그리고 보통 생각하면, 야,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지만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그렇게 꼭 살아야 된다는 얘기일까? 그 정도 얘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 정도의 어떤 목표를 생각하고, 그 정도의 어떤 센 신앙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신앙이 조금이라도 좋아진다는 얘기겠지. 누가 이거를 100% 실천한 사람이 있을 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 정도 얘기로 들으면 되겠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생각이 잘못입니다. 이네 가지 얘기, 그러니까 내 주변의 작은 자, 작은 자라는 것은 나보다 어느 면으로든지 약하고 힘없고 능력 없고, 또는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적 약자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권력 가진 사람에 비해서 권력이 없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에 비해서 돈이 없는 사람, 남보다 이런저런 능력이 많은 사람에 비해서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 어떤 집안은 굉장히 여러모로 잘 되는데 별로 잘 되지 않고 참 집안 사정이 어려운 집안, 이런 게다 작은 자지요. 근데 사람이 살면서 내가 돈이 많고 똑똑하고 남보다 탁월하고, 그러면 사람이 꼭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가 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보다 능력이 못한 사람을 좀 이렇게 무시하는 거를 자기도 모르게 할수 있어요. 의식적으로 에이 그까짓 사람 이러는 게 아니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 1절에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가 없을 것이다. 살면서 누구나 이렇게 예수님도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렇게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나을 것이다. 자, 이 어려운 명령들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네 가지 얘기 중에서 두 번째 얘기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5절, 6절이에요. 사도들, 제자들이죠. 주님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근데 주님께서, 그래, 너희 믿음이 작구나. 너희가 더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믿음을 이렇게 하면 믿음이 더해질 수 있다. 믿음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부탁하는 게 뭐냐면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을 더해 달라고, 더큰 믿음 달라고 부탁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더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믿음의 분량이 더 많아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얘기해 주셔야 이게 얘기가 맞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 얘기를 안 하셔요. 큰 믿음, 믿음의 분량이 더 많이 믿음을 가지는 거,
그거 너희들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 겨자씨 한 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람은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다. 뽕나무한테 뽑혀가지고 뿌리째 바다로 던져져라. 그래도, 그러니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이라도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감히 그렇게 명령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명령했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힘이라는 게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얼마나 큰가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더 큰 믿음, 작은 믿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머릿속의 생각 자체를 너희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잘못된 생각일까요? 믿음을요 불량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사람이 어우 저 사람 믿음이 이만큼 커, 내 믿음은 작은 것 같아. 남과 비교하면서 불량을, 또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이 난 이만큼 커, 어우 저 사람 믿음도 없어. 성경에 그런 얘기 나오지요. 어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뭐 그 당시 유대인이 기도하는 것처럼 손을 이렇게 들고 위를 쳐다보면서 기도해. 하나님, 나는 지금 저 세리하고 같지 않은 걸 제가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합니다. 소득의 십일조를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 기도했어요. 세리는 저 뒤에 감히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저 뒤에서 머리를 숙이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세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돌아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바리새인 그 기도에서 아주 그 안 좋은 거 하나는 뭐냐면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 세리 비교하면서, 세리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저런 세리보다 내가 믿음이 더 크다, 내가 믿음이 더 좋다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믿음이 더 좋지, 내가 믿음이 더 크지, 내가 신앙이 더 깊지, 아유 요즘 사람들 왜 저렇게 신앙생활들 안 해, 왜 저렇게 기도들 안 해,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기도 때문에 교만에 빠지면 안 돼요. 올해 우리 교회에서 예말기선 이거를 강조하고 또 성경통독합시다, 성경묵상합시다 이거를 강조하지만 성경통독 1년에 한 서너 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올해 우리 교회에서 말씀통독 강조하니까 또 열심히 읽으신 분, 지난번에 어떤 분은 아 목사님 저 벌써 1독했어요, 2독했어요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성경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읽는 것 때문에 성경 안 읽는 사람을 이렇게 좀 아래로 낮춰보고 내가 열심히 읽지, 내가 성경 지식 많지 이렇게 교만으로 되면 그게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믿음은 분량, 크기, 또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믿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그렇게 믿음을 보면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서 남과 비교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질투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남과 비교해서 남을 멸시하고 교만하고 그렇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남을 질투한다,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든지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다, 소유한다, 또는 남보다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하지, 늘이 비교 개념으로 자꾸 봐서 그렇단 말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사는 거다.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뽕나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 오늘 이 생활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얘기, 그거를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네 번째 하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작은 자아를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나요? 예,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자, 힘든 자 또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조그만 거지만은 내가 동정하고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고 믿음을 가지고 조그만 거지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남이 나에게 잘못하고 또는 손해를 끼치고 용서를 빌 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믿음을 가지고 작은 거 하나 용서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면서 우리 머릿속에 아유 누가 나한테 잘못했지, 누가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지 그런 게 얼핏 생각나거든 그냥 지금 이 말씀 듣는 순간에 주님 그 사람에 대한 거 풀겠습니다. 그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별다른 게 믿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얘기.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뭐를 열심히 봉사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한마디 칭찬 안 해줘도 아유 제가 당연히 할 일 했을 뿐입니다. 주님 저는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거 하나도 안 들어도 괜찮아요. 저는 주님께서만 알아주시면 돼요. 근데 그것까지도 주님께 하나 주님께까지도 주님 그냥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만 주님께서 제게 이런 일을 맡겨주신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일을 제가 할 수 있었다는 게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그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돼요. 믿음을 가지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소설가 중에서 아주 유명한 소설가 김훈 씨 있죠? 김훈 씨. 뭐 칼의 노래 또 뭐 굉장히 유명한 책을 쓴. 근데 김훈 소설가 그분이 담배를 많이 태우시는 분이었대요. 제가 옛날에 국민일보에 논설위원으로 있을 때 김훈 씨 그분도 그때 그 신문사에 같이 있었는데 조금 그분을 아는데. 근데 이거는 어떤 그 얘기에 써 있는 얘기예요. 그분이 담배를 굉장히 많이 태웠는데 한 번은 그분이 뭐 여러 달 어떤 절에 들어가 있었던 적이 있었대요. 거기서 뭐 글 쓰고 뭐 이러느라고. 근데 절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워낙 담배를 많이 피니까 근데 이제 승려들은 뭐 담배 당연히 안 피죠. 뭐 고기도 안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담배 많이 피니까 거기 있는 승려 한 사람이 그 김훈 씨한테 그러더래요. 아니 그렇게 담배를 좋아해도 이 절에 들어와서까지 그렇게 담배를 피면 어떡하냐고 담배 좀 끊으라고. 그랬더니 이 김훈 씨가 그랬대요. 아이고 스님은 담배 안 피워봐서 모르지만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이 그 담배 피우기가 그게 담배 끊기가 그게 쉬운 줄 아시느냐고 이게 조금 조금 줄이기도 힘든데 아유 그 스님 안 피워봐서 모르지만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이 간단하게 얘기해드려요. 뭘 지금부터 안 피우면 되지 뭘 그게 힘들어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툭 던졌는데 그 말이 깨달음이 됐어요. 그래? 지금부터 안 피우면 되지. 그래가지고 소설가 김훈 씨 그분이 그때부터 안 피웠대요. 그냥 안 피우면 되잖아요. 그죠? 아, 그게 그렇게 쉽습니까? 뭐 등등 토를 달면 자기 몸도 자꾸만 빠져나갈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누구나 다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그 얘기 자체, 김훈 씨가 경험한 그 얘기에는 뭔가 이렇게 귀중한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래? 지금부터 안 피우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다고 그래? 하고 스님이 툭 던진 얘기, 이게 뭔가 깨달음이 와서 딱 그날부터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한가요?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아야 그때부터 실천하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일 미룰 것도 없이 오늘 하면 돼요. 건강이 안 좋으십니까? 오늘 당장 한 30분이라도 걸으셔요. 주님 저한테 더 큰 믿음 주세요. 누가 자꾸 미워서 죽겠어요. 지금부터 미워하지 마셔요. 뭘 미워서 죽겠어요.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뭘 그래요. 아직 마음속에 내가 요 미워하는 마음 안 버려. 내가 요거 버리면 내 자존심 상하지. 그런 마음은 이렇게 끌어안고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말로는 하나님 누가 미워 죽겠는데 미운 마음이 안 없어지네요. 근데 속으로는 미운 마음 없어질까 봐 꼭 끌어안고서 뭘 그렇게 해요. 그냥 안 미워하면 되잖아요. 그러는 겁니다. 제가 어제 라디오 방송을 잠깐 들으니까 70대 된 사람들 한 20여 명한테 한 2주간인가 3주간 어디
휴가 같은 걸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20년 전에 생활하는, 그러니까 20년 전에 옛날에 그 사람들이 한 50대 초반, 요때 살았던 그 당시의 노래, 그 당시에 뭐 이런 거, 또그 당시에 친구들, 이렇게 해서 한 2주간 보내게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우선은 몸무게가 좀 늘었대요. 왜냐하면 2주간 동안 쉬고 먹고 놀고 그랬으니까 몸무게가 좀 늘었겠죠. 그런데 그거 말고 시력이 좋아졌대요. 그리고 이 몸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더 좋아졌대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20년 전그 사람들이 즐겨 듣던 노래 또는 20년 전그 사람들이 생활했던 같이 친구들 그냥 만나서 한 2주간 생활하게 했는데 2주간 지나고 시력 쟀더니 시력 좋아지고 귀에 청력도 좋아지고 그랬대요. 왜 그랬을까요? 20년 전으로 돌아갔으니까 마음이 젊어진 거예요. 20년 옛날 친구들 만나고 그랬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은 생각만 바뀌면 몸 건강도 좋아지고, 생각만 바뀌면 사람이 바뀔 수가 있어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큰 믿음이 필요한가요? 아유, 세상살이 살면서도 맨날 남은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누가 밉고 막 그냥 지지고 볶고 하는데, 아유,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또 그렇게 해요? 신앙생활 하는 게 뭐가 유익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뭘 갖느라고 막 애를 쓰고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신앙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사는 거지. 사랑하신 여러분, 이미 여러분과 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당장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장 작은 거 하나라도 그렇게 실천하세요. 그러면 기쁨이 점점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으로 당장 실천하면 거기에서 믿음이 점점 점점 넓게 크게 흐르게 되는 거죠.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여름 무더위 가운데고 또 열대야 현상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 손꼭 붙잡고 걸어가는 하루하루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그렇게 실천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신경 쓰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겸허하게 순종하며 주의 일 감당케 하옵소서. 귀한 성도님들 한분한분 안수하시사 축복해 주옵소서. 아들, 딸, 손녀, 손자, 또는 건강, 경제, 인간관계, 직장, 직업, 사업, 모든 일 오늘 하루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수련회에 가 있는 우리 귀한 교회 모든 부서들, 또 일본 선교팀, 또 진행되는 모든 여름 사역, 준비하는 모든 과정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한 공동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러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전도 대상자 VIP를 품고 기도할 때마다
영혼 구원의 열정을 품게 하소서. 또 화요 여전도회 기도회와 또 교구 전도대 사역에 귀한 열매가 있게 하소서. 오늘까지 진행되는 중등다윗 여름 수련회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돌아오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붙드소서. 일본 단기 선교 둘째 날입니다. 동경 로고스 라이프 교회에서 진행되는 성경학교 첫날을 복되게 하시고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게 하소서. 또그 외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자유롭게 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므로 우리 하루의 첫 시간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목에서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분량이 아니고 크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 있음 없음을 구분하는 그 정도가 되어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 있는 자와 같이 결단하며 우리 마음이 깨닫게 하신 것, 지금 당장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주일부터 또 오늘까지 2, 3일간 진행되는 중등교육 여름 수련회